810 제품 이제 그 무칩 제품을 처음에 초기화 할 때 그 인솔을 해야 되는데, 요거 하기 전에 보통 이 정품 초기에 들어있던 셋업 카트리지, 뭐 칩 있는 거나 아니면은 그 무한 카트리지에서 칩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걸 꼽았을 때 얘는 잉크 호환이 안 됩니다 하는 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계속 꼈는데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호환이 안 됩니다 했을 때는 요거를 한번 칩 없는 거를 꽂아 봅니다. 근데 꽂았을 때 인스턴트 잉크라고 떠요. 그럴 때 이제 셋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도 안 되면은 요 인솔 칩을 이쪽에다가 장착해가지고 껴서 그거를 이제 인솔, 이제 원래는 자동으로 되는데 이제 어떤 오류로 인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초기화 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거를 이제 제어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 HP 인스턴트 잉크 떴을 때 한국어 예스 하고 커버 열고 네 멈추고 이제 닫게요. 오케이가 눌러지고 이제 초기화 진행. 그러면은 이제 초기화가 됩니다. 이렇게 초기 인솔할 때 문제가 생기면은 이런 방식으로 셋업해가지고 사용하면 돼요. 지금은 칩이 꽂혀져 있으니까, 무한 칩이 꽂혀져 있으니까,
인솔칩이 이거 다 되면은 인솔칩을 뺄 거예요. 방향 표시잘 나오고 이제 100% 이렇게 뜨고 예,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끼운 칩을 손상이 안 되게 다음에도 써야 되니까. 이렇게 칩을 떼가지고 다시 이거는 천천히 이쪽을 하고 이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열려가지고 덮개가 열려있으니까 이렇게 덮개 센서 활용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덮개 센서는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눌러져야 돼요.